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으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기적도 순종 없이 일어난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을 보세요. 순종 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베드로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 어부인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어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까? 여러분 물을 떠온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 여러분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물을 뜨는 순간에 이미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고 항아리에는 물을 떠서 가지고 갈 때만 해도 여전히 물이었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니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 없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없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왕따도 이겨낼 수 있고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요 연약하여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뒷바라지만 하고 예?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되면 그 자식 어디 내놔도 그 자식 쓰러지지 않아요. 예, 그 자식은 어디 가든지 간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